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PD수첩을 통하여 드러난 정강훈 집단의 실상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도저히 교회라고 볼수 없는 사이비 집단도 이렇게 심각한 사이비 집단이 없습니다. 이것은 범죄 행각이지, 범죄 행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번 이번에 PD수첩을 통해서 드러난 정강훈 집단의 실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런 것을 정화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것을 정화하지 못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정강훈은 대법원에서 판정 내렸는데도 대법원 위에 있는 놈이 정강훈이다. 그래, 나는 대법원 위에 있어, 이 자식아. 방금 보신 것과 같이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 심각한 사이비 이단 발언이죠. 하나님도 정광훈한테 까불면 죽는다. 그리고 나는 법 위에 군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가스라이팅 된 집단입니다. 보이시죠?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정강훈은 대법원에서 판정 내렸는데도 대법원 위에 있는 놈이 정강훈이다. 그래, 나는 대법원 위에 있어, 이 자식아. 법을 무시한다는데 이렇게 박수치는 집단 정말 심각합니다.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의혹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헌금 문제를 포함해서 전 목사가 애국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활동들이 특히 문제인데요. 저희 취재가 시작되자 전 목사 측은 PD수첩 제작진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정강훈 집단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 문제점을 보면요.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이건 도저히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 부부의 집은 이곳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시로 자기가 검소하게 산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실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랜드마크라 불리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 역세권에 대형마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67평. 이 정강훈 목사가 67평 아파트를 교회 돈으로 사서, 헌금으로 사서 자기 아내 사모 앞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강훈 목사가 교회 돈으로 사서 교회 돈으로 사는 것을 서미영 사모 앞으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20억 원을 호가한다는 이 아파트를 12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광훈 목사의 아내 서모 씨입니다. 그런데 전 목사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딸이 사는 아파트 있죠. 이걸 그 67평 교회 돈으로 샀는 아파트, 그것을 자기 아내 이름으로 해놓고 거기에 사는 사람은 출가한 딸 전한나가 산다는 겁니다. 교회 돈으로 샀는 것을 아내 이름 앞으로 한다는 것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교회 돈으로 산 아파트에 출가한 딸 전한나가 거기 왜 삽니까? 그냥 그 교회 헌금이 정강훈 개인 돈에 불과한 거죠. 들이 산 거야. 교회 돈으로 산. 당연히 교회 돈으로 샀지. 교회 돈으로. 교회 재정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산 2010년 당시 전 목사 아내 명의의 아파트는 한채더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부동산을 샀다면 당연히 교회 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 올해 초 사랑제일교회 이름으로 사들였는데 얼마 전부터 내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정집으로 꾸밀 예정인 해당 층은 전광훈 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교회 돈으로 샀는 것은 또 교회 돈으로 샀는 주상복합 67평 아파트는 자기 딸 전한나가 살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 돈으로 샀는 또 8억짜리 아파트는 자기 아들 전해녹이 살고요. 왜 교회 돈으로 샀는 아파트에 자기 아들이 살고 자기 딸이 살죠? 여러분, 이게 정상 교회입니까? 어떤 집단이 그렇게 하죠? 어떤 공직자가 그렇게 하죠? 교회 헌금은 공금이죠. 공금으로 산 것을 왜 자기 딸이 67평 아파트에 살고 자기 아들이 또 아파트에 교회 돈으로 샀는 또 별 다른 또 아파트를 교회 돈으로 사가지고 아들이 삽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죠. 이거는 정말 사이비 중에 사이비 집단입니다. 자기 부부는 또 교회 앞에 이렇게 건물 사가지고 저기 리모델링해서 또 산다는 겁니다. 가정집으로 꾸밀 예정인 해당 층은 전광훈 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직접 중계를 했던 이는 같은 교회 장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샀으니까 이제 5층은 이제 목사님 협력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제 우선 거기서 이제 거주하시고 하는 거 지금 리모델링 누르고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요. 예, 이건 저 싸서 속살이 살았어. 아, 64억? 64억. 5층 건물 외에도 올해 사랑제일교회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은 또 있습니다. 매매가 8억 원. 자, 64억짜리를 사가지고 자기 부부가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살고요. 이 아파트에는 전광훈 목사의 아들 부부가 삽니다. 교회 재정으로 산 부동산 가운데 확인된 세 곳 모두. 자, 교회 재정으로 산 이 세 군데, 교회 재정으로 샀는 이 세 군데가 여기는 아들 내외가 거주하고요. 여기는 전광훈 목사 부부가 거주하고요. 여기는, 딸이 또 거주하는. 이게 검소한 겁니까? 검소한 거를 떠나서 교회 돈으로 샀는 그 아파트에 왜 딸 내외가 거주하고 아들 내외가 거주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동산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구독 운동 중인 신문 자유일보의 법인 대표가 전광훈 목사의 딸입니다. 자유일보는 또 전광훈 앞의 딸 전한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5,000원씩 내라. 10월 3일 전까지 100만 명의 자유일보 구독자를 만들어내야 돼. 왜 100만 명이 구독해서 전한나가 대표인 자유일보에 15,000원씩 내야 되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100% 자유일보 구독을 다 하십시오. 여기 온 사람들은 전부 전한나한테 15,000원씩 내라고요? 자유일보 구독 계속 15,000원인데 계속 그 막 돈이 100만 명 하라고 난리 났잖아 지금 막 주위마다 날이면 날마다 막 100만부 해라 100만부 해라 마구잡이 조집니다. 그런데 자유일보에서 실리는 광고 대부분은 전광훈 목사가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이 자기 딸이 대표인 자유일보에 전광훈은 또 광고라는 매개를 이용해서 편법적인 돈을 자기 딸 전한나에게 지원을 하는 거죠. 특히 세계 기독청 광고는 거의 빠짐없이 전면에 실립니다. 광고를 내려면 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좀... 아, 그거는 전면 광고라서 네네. 가격이 500만 원 지금. 하루에 500만 원. 하루에 500만 원이랍니다. 기독청 광고비 지출만 약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독청 광고비로 10억을
자유일보 전한대에게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배임 횡령이죠. 근데 그 광고비가 내가 어디서 돈이 생겨요? 전부 이거 교회 돈으로 광고하는 건데 우리 교회 돈을 글로 교회 돈으로 자유일보 대표인 전한나에게 지원을 합니까? 기독청 기부금으로 마음대로 전한나에게 10억을 기부합니까? 넘긴데 맨날 적자지. 보통 4, 5억 적자지요. 교회 돈 갖다 주면 또 적자라 또 적자. 전형적인 대형교회 목회자 일가에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형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왜냐?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가족 명의로 그런 재단의 어떤 부설 기관과 그리고 선교단체 명의로 된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벌써 대형교회의 독재적인 시스템으로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전 목사는 아들을 교인들 앞에 세우곤 이제 세습까지 합니다. 했습니다. 내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서 잘 키우려고 이 모든 아빠의 전체의 노하우를 내가 너 속에다가 탁 증가하려고 그래서 내 공부 마치게 오도록 내가 학수고대 기다렸던 거야. 인수인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아빠 거에 대해서. 교회가 아빠 겁니까? 있어요. 이때 열심히 하자. 알았지? 내가 싹 넘겨줄 테니까. 싹 넘겨준다? 이 모든 사항을 정강훈 목사와 독생자 전 에녹 전도사에게 이 모든 권리와 법적인 모든 전체를 진행하는 과정을 위임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임해 주시. 이게 박수 치실 일입니까? 교회가 아빠 거라고 싹 넘겨준다. 이런 것에 박수치는 이 집단 참 심각합니다. 친다고 여러분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사진 잘 찍어놔요. 사진 잘 찍어놔요. 그럼 박명이 또 치시고. 이 정시회가 당회장이라고 하면서 방망이 치는 바지 사장에 불과합니다. 이게 정상 교회입니까? 정광훈이 아들 전해녹에게 전부 다 교회를 넘기겠다 하는 것에 이 방망이를 치는 이게 정상입니까? 전 목사의 아들 전해녹 취재 중에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뭐 갑자기 이렇게 물려받게 되신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때요? 갑자기는 아니고 원래도 계속 목사님과 계속 뭐 어차피 나중에 어차피 교회 것 넘기는 거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어가야 되는 네. 선교 쪽이나 이제 저 종강 목사님이 하시고 계신 뭐 청년 사업 이런 거는 외부적인 건 네. 제가 위임 받아서 해나가야죠. 내가 딴 사람을 못 믿으니까 얘가 하도록 위임해달라. 내가 못 믿으니까 아들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믿을 사람은 아들밖에 없다. 그 자체가 세습이죠. 나 아니면 안 돼. 그건 내 기업이죠. 사기업이죠. 말만 다르지 세습이 맞다라고 이제 보도도 나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세습이란 말 한 번만 쓰면 이게 세습이죠. 근데 예수님까지 팔아먹습니다. 예수님이 세습했다? 예수님이 족벌체제를 했다? 언제 예수님이 세습하고 언제 예수님이 족벌체제 했습니까? 나한테 죽어요. 예수님이요. 족벌이야 족벌. 주님이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마리아 그 형제 야고보를 예루살렘의 당회장으로 세웠어요. 왜 그래요 도대체가? 어디라고 떠들어요? 전광훈 목사가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이 교회는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건방지게 나한테 와서 따지기도 잘하고 아이고 미친들 내 대가 다 잡듯어버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야, 이 미친들하다. 각다 지저 개가. 정강훈 목사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주님의 말로 들을지어다. 따라해봐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은 예하고 예하란 말이에요. 예. 모든 정강훈의 말에 예를 하랍니다. 교회 헌금으로 자기 마누라 앞으로 집을 사주든 교회 헌금으로 샀는 집에 아들을 살게 하든 딸을 살게 하든 모든 게 다 예랍니다. 내가 너에게 시키고 지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뭐 하라고요? 예. 예 하고 아니라 하지 말라. 아멘. 그 바깥에서는 그를 한국교회가 낳은 괴물이라고도 합니다. 욕심과 탐욕을 가장 멀리해야 할 종교가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라는 역설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자기 아들, 자기 딸, 그야말로 족벌이죠. 교회 헌금은 정강훈 마음대로 쓰고 교회 헌금을 어떻게 쓰든 어디에 쓰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이게 교회입니까? 모실 건 사랑제일교회 정관입니다. 인사와 재정은 당회 결정에 따라 당회장에게 위임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일반 교회는 물론이고 비영리 법인에서 더더욱 볼 수 없는 문구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국민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매달 들어온다는 약 50억 원의 어마어마한 헌금이 제대로 사용이 되려면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사랑제일교회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맹목 집단이죠. 사이비 집단이죠. 어떻게 교회의 헌금과 재정이 정강훈 개인에게 하는 겁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는 헌금 사용에 대해 감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정광훈 목사 측이 만든 정관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개인적으로 나한테 성교비를 주고 기도 받은 것도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우리 교회 정관을 내가 내는 헌금은 정강훈 목사님에게 위임하고 어떤 용도로 쓰든지 우리는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사후 보고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관을 딱 만들어가지고 사후 보고도 받지 않는다. 돈을 어떻게 쓰든지 사후에도 묻지도 못한다. 이거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사이비 집단 중에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제일교회의 정관을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인사와 재정에 관한 문구였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당회 결정 따라 당회장이 위임했다는 얘기는 재정의 집행에 대해서 당회장이 하나하나 다 한다는 얘기가 돼요. 두 번째는 그 집행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들을 주든 딸을 주든 자기가 도박을 하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 헌금으로 무엇을 하든.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 이 얘기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구입니다. 교회 구성원이라면 그 교회 재정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같이 생각하고 같이 참여하고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교회죠. 지금 완전히 이 사랑제일교회라는 집단은 정말 신천지보다 더 심각한 집단입니다. 교회 구성원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일반적인 교회는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며 재정 역시 공개하라고 정관에 명시합니다. 교회 재정은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은 교인 모두. 사랑제일교회는요. 교회 모든 돈은 정강훈 개인 거예요. 그걸 아들을 다 주든 딸을 다 주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후에 보고도 하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집단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 나가시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교회의 것이거든요. 매년 연말이 되면 재정 결산을 하고 또 감사를 하고 이를 공시하는 일들을 각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특정인이
재정을 함부로 사용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결국 지금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500억도 그런 방식으로 정광훈 씨의 어떤 많은 그 영향력 안에서 사용되어지겠죠. 교회 내부 사정을 잘 안다는 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오래 있는 전도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거기 있으면서 맹종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 이름으로 해서 그 10대 넘게 거기 면목동에 있는 다 낡은 빌라들 촥 샀어요. 그게 그 사람들 수법이에요. 사단이 있어요. 부동산 투기 사단.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이른바 모아주택 시범지역입니다. 시범지역이 확정되기 전인 2021년,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세력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였습니다. 한 2억 했던 거는 지금 한 3억씩 한 것 같은데. 헌금으로 빌라 50채 알받기 했다고 정광훈 목사 입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교회가 아니죠. 부동산 투기하는 이게 헌금으로, 여러분들 헌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이게 교회입니까? 정강원 마음대로 돈 쓰고 사후 보고 다나는 이게 교회입니까? 아마 이렇게 이렇게 계보도 보고 들어가시거나 하실 거예요. 짧은 기간에 한 1억 2억 벌기는 이런 데가 쉽거든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1억 2억 벌이가 됐으니까 그런 원만한 가격에 털고 나가면 되거든요. 사랑제일교회 장로와 교역자들이 이 지역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교회 재정이 우리는 면목동 재개발 예정 지역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면목동 주택을 사들인 사람들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일치하는 이름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심각합니다. 이 헌금으로 이렇게 면목동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장로와 전도사 등 교역자들이었습니다. 장로, 전도사, 교역자 이름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면목동 주택을 구입할 당시 교회 돈을 사용한 사실은 전광훈 목사도 인정했습니다. 면목동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면목동이요? 네. 면목동은 다 우리 교역자들을 집 사준 거야. 면목동 얘기는. 또 거기가 저 또 그 재산적 가치가 오른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우리 교회 여기 부목사들 있죠. 여전사들 있죠. 집 50채 사줬어. 50채. 집 없는 교인을 도왔을 뿐이라는 전 부교역자 이름으로 전도사 이름으로 부동산 투기를 50채나 했다는 말입니다. 목사. 이때 들어간 교회 재정 규모는 얼마나 될까? 2억이다. 전세가 1억 5천. 얼마만 주면 개인 이름으로 사주신 거네. 그렇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그 돈들이 결국 헌금으로 부동산 투기하고 탈세하고 탈루하고 이게 교회입니까? 아들 헌금으로 아들이 거기 사는 것도 배임 횡령이고 헌금으로 사는 아파트에 딸이 사는 것도 배임 횡령이고 그 사모 앞으로 아파트를 한 것도 배임 횡령이고 교회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면서 부교역자, 전도사, 장로 뭐 이런 사람 앞으로 그렇게 50채 투자한 것도 투기한 것도 다 배임 횡령이에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직원이기 때문에 내부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 사례비였다면 소득세가 정상적으로 다 원천징수가 되었느냐 또 본인은 종합소득세로 이 부분들이 신고가 됐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짚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교회가 이렇게 간 것이 교회의 목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또 나오게 되죠.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이냐고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 내가 어떨 때는 그래요. 아이 주님,
돈을 좀 가져오려면 돈 많은 년들이 좀 가져오게 해봐요. 전광훈 목사가 요구하는 헌금의 명분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교회 운영을 위한 비용 외에도 전광훈 목사가 추진하던 이른바 애국사업에 필요한 모금이었습니다. 전 목사는 기독청 건축 기금은 거의 마련됐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 모금된 돈이 천억이 넘어요, 지금 현재. 천억이 넘는답니다. 기독청 끝났어요, 이미 벌써.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에서 모금돼서 온 돈이 2조가 넘어요, 2조. 그러니까 이거는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기독청 부지 역시 이미 기증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얼마나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는데요.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에요, 인천에 그 유정복 시장이 새로 됐는데, 우리 편이 됐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They called us. 저 영종도에 땅 100만 평을 줄 테니까. Saying that they will give us a big sum of land within Incheon. 100만 평 줄 테니까. 기독청 지라고. 그 거짓말입니다. 유정복 시장에게 물어보니까, PD수첩에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어떻게 신도들 앞에 저렇게 거짓말을 멀쩡하게 하죠? 저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가 또 삐지게 생겼다.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거기도 100만 평 준다 그랬지 또. And there's so many 여기 충주는 또 충주댐 옆에 말이야.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충주시장, 이철우 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그 세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 세 사람은 그런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로 확인된 거짓말을 신도들에게 하죠? 또 준다 그랬지. 전 목사가 실명까지 밝힌 이들은 다름 아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입니다. 우리는 당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지사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바도 없고 제가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신 것은 저희 도에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민간인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충주시에서는 그런 얘기도 없고 땅도 없고 말씀드렸더니 확인해 보시더니 펄쩍 뛰시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펄쩍 뛴다고 하잖아요. 유정복 시장도 펄쩍 뛰고 경북 이철호 도지사도 펄쩍 뛰고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멀쩡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렇죠. 전 목사는 우리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도 지금 인천의 유정복, 그 다음에 또 경상북도 이철우, 그 다음에 충주시장이 경쟁 붙었어요. 이런 거짓말 하잖아요. 뭐 조용기 목사, 김중곤 목사가 자기한테 맡겼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겠죠. 제가 정광훈 처음 만났을 때 대통령 되겠다고 했다고. 정광훈 이 사람은요. 이렇게 멀쩡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설교 시간에 거짓말하는 이 사람이 목사입니까? 다른 지역도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충주시장 같은 경우는 땅도 없다. 아니 그거는 불가능하다. 아니 불가능하지. 서울시는 저기 저 어디야? 상암동 그 저 쓰레기 산 있죠. 난지동. 그걸 공짜로 줄 테니까. 난지도를 공짜로 줘요? 누구 마음대로? 서울시장이 난지도를 공짜로 줄 수 있습니까?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거 다 쳐내고 거기다 지어라. 땅을 공짜로 준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배임으로 걸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이라고 합니까? 전 목사는 앞서 세계 기독청 건축을 위한 재정은 이미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기독청 사업은 상당히 많은 헌금이 모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2천억 정도? 아니, 약 한 400억. 현재 모금된 게. 아까 전에는 2조 모였다고 했잖아요. 말만 열면은 거짓말입니까? 좀 저희한테 그 돈이 따로 관리되는 거를 증빙 자료 같은 걸로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사진 찍어줄게.
내일 내 사진 찍어줄게 했는데 내가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어줄게. 아니 왜 그리고 보세요. 가장 회계가 투명한 집단이 어디냐 교회야. 가장 회계가 투명해가지고 헌금으로 빌라 50채 사고 헌금으로 샀는 돈에 아들이 살고 헌금으로 샀는 아파트 67평짜리를 마누라 앞으로 해놓고 거기에 출가한 딸이 살고 그게 재정이 투명한 겁니까? 사후 보고는 절대 안 하고 목사 마음대로 어디에 어떻게 서든지 밝히지도 않고 책임도 묻지 않겠다 이런 정관이 어디 있습니까? 전 목사 측은 약속한 통장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주에 12억에서 14억이 나와요. 헌금이 시장 나오는데 그러면 한 달에 50억 나온다는 얘기죠. 헌금이 저는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 달에 50억이면 1년에 600억인데 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을 뜯었죠? 전 목사는 물론 사랑제일교회 측은 매달 50억 원가량의 헌금이 모인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상상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랑제일교회가 이번에 500억 뜯은 거 있잖아요. 땅값 150억은 따로입니다. 땅값의 두 배에 해당하는 대로변에 땅 150억짜리 받은 것은 별도로 하고 건축비가 그 가보셨죠 그 건물 가보시면요 다 쓰러져 가지고 철거비 들어가야 되는 건물이에요. 절반이 무허가고요 가건물 그런 건물에 건물값도 없어요. 가보시면은 사랑제일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 건물값이 450억을 요구했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 동네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450억을 그 건물비로 뜯어내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건축비 358억, 인테리어비 35억, 음향, 조명, 시설비, 교회 42억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것을 왜 동네 주민들이 내야 됩니까? 성구 비품을 15억 동네 할아버지들 할머니 돈 뜯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건물값 총 450억에 헌금이 줄어든다. 100억을 더 내놔라.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헌금이 줄어든다고 왜 동네 사람이 그 헌금을 해야 되죠? 재개발비를 560억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고요. 교회가 할 행동이 아니에요. 이런 사이비 집단, 이 돈은 다 정강훈 마음대로 어디 서든지 어떻게 서든지 책임도 묻지 않는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2019년 당시 교회 측이 조합에 제출한 손실보상금 산출 내역입니다. 총 보상금 약 563억 원.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 건 바로 건축비로 잡은 예산 약 400억 원입니다. 보통 보상금은 현재 건물이 기준인데 반해 교회 측은 신축 건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로 측정한 평당 건축비도 최고가인 1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제 내가 목표 가격을 설정해놓고 거기 다 쓰러져가는 건물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450억짜리 건물을 지어달라. 땅값은 별도고요. 이게 양심 있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해서 화염병 던지고 폭행을 행사해서 대법원 판결을 어겨서 이렇게 돈 뜯어내는 게 양심이 있는 소리입니까? 끼워 맞춘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그저께 기쁜 소식이 왔어. 정광훈 목사는 이 보상금 액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단호했습니다. 다시 협상하자고 연락이 왔어. 협상하자고. 협상해봤자 560억 절대는 1원도 양보 안 한다며. 아니 교회 헌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면서 동네에 560억을 뜯어냅니까? 그 고철값 다 쓰러져가는 철거비 들어가야 되는 그 건물값으로 450억을 요구합니까? 의의가 없습니다. 그 돈을 뜯어내려고 이런 행동했습니까? 협상보다 저항을 부추긴 결과
교인들 중 일부는 위험천만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인도 동네, 집행 노무자도 동네 주민들한테 돈 뜯어내려고 이런 짓 했으니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상금 500억 원 외에도 감정가 150억 원의 땅값은 이렇게 별도입니다. 대로변에 두 배 되는 땅은 따로 받고 560억을 내놔라는 이게 정말 양심이 없는 행동이죠. 해달라는 부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테이프 바른 뿌리가 무치가 얼마 엄청 좋아요. 400억 줘야 돼요. 그런 땅을 400억을 400억에다 플러스 500억은 900억 아니에요. 세상 머리로는 이 계산이 안 나와. 그렇게 하나님 역사라는 것을 거다 붙여요. 하나님 역사. 지금 이 문제는 매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교회, 부당한 이득을 취한 목사의 이야기지, 이것이 신앙과 기도로 또다시 환원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승리. 이거는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 다 쓰러져가는 건물값으로 450억을 요구하는 것은요, 조폭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랑제일교회 그곳에서 그 모든 돈은 정광훈 마음대로 하고 어떻게 쓰든지 그 헌금으로 샀는 아파트에 아들이 살고 헌금으로 샀는 아파트에 딸이 살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기도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사랑제일교회가 결국 철거 보상금 50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짓 해가지고 돈 뜯어내는 게 이게 교회입니까? 지난 2년 동안 사랑제일교회 측이 불법 행위를 벌이며 힘으로 버틴 결과였습니다. 그날 교회를 찾은 사람들에게 나눠준 건 바로 10만 원권 상품. 돈 500억 뜯어내가지고 10만 원권 상품권 수고했다고 사람에게 주는 이게 교회입니까? 상품권입니다. 교회 측은 무려 10억 원의 돈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땅과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5월 1심 판결부터 올해 1월 3심 대법원까지 모두 조합이 승소했습니다. 건물을 비우고 땅을 넘겨주는 대신 전광훈 목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 다 져서 공무집행 방해하면서 터무니없는 돈을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대해서 450억, 헌금 감소분에 대해서 100억 이렇게 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교회를 지키라. 정말 파렴치한 행동이죠. 광화문에서 저와 함께 애국운동을 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사랑제일교회를 한번 총출동을 하셔서 우리 교회를 한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터무니없는 돈을 뜯어내면서 대법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거라고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오늘 철거 집행될 예정이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오늘 법원 집행 방해한 거죠. 오늘 3차 강제 집행에 화염병과 화염방사기로 맞서다가 법원의 4차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법원이 다섯 번째로 강제 철거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무산이 됐습니다. 교회 측의 극렬한 저항으로 2021년 11월 여섯 번째 집행까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면서 땅값은 두 배나 요구하고 다 쓰러져가는 철거비 들어가야 되는 건물에 450억을 요구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추종자들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돈 뜯어내고 그 뜯어낸 돈은 정강훈 마음대로 쓴다. 아들에게 세습하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빨리 경찰들은 포크레인을 치워라! 사람 죽는다! 사람 죽어! 사람 죽는다고 협박합니까? 당신들이 지금 돈 뜯어내려고 협박하는 거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가만히 있냐 이 경찰들아! 너희들 발객이야!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교인들은 집행 인력을 무력으로 막았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공무집행 방해를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힘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 뜯어내는 게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까?
법원 집행을 교회를 탄압하는 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건 주민과 조합원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돈방석에 앉게 된 교회와 달리 조합원 A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집도 없... 이런 분들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의 돈을 현금 감소금 100억, 그 고철값도 안 되는 건물비로 450억. 없이 식당에서 먹고 생활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내가 이사할 때도 5년만 고생하자 하고 내가 다 방도 보여주고 싶어. 진짜다. 그지같이 살고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더 그게 이제 막 울분이 터지니까 막 눈이 다 안 보여. 속이 상해. 울고 싶어. 울고 싶어. 정말 울고 싶어. 60대 시작해서 80이 넘었는데 집은 들어가지도 남의 집으로 전전하는데 눈물 아냐? 통곡하고 싶다. 통곡하고 싶답니다. 60대였는데 80이 됐답니다. 합의 이후 전 목사는 보상금을 교회 건축이 아닌 애국운동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또 내라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한테 돈을 왜 뜯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돈으로 지어야 된다고 추종자들에게 가스라이팅 하면서 이 하루 벌어 하루 먹어 사는 할머니, 아주머니, 할아버지 돈은 왜 뜯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확정이 됐고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 천 성도들 건축원금 하려고 그러거든. 아니 500억 나왔다는데 목사님 건축원금 왜 필요하냐고. 그거는 그거고. 아니 50억씩 나온다면서요. 매주 헌금이 매달 헌금이 50억 나온다면서요. 한 주에 12억에서 14억이 나와서 매달 헌금이 50억 나온다면서 10달만 나오면 500억인데 교회 짓고도 남는데 왜 또 헌금을 합니까? 돈 뜯어내는 기계입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은 자기 손으로 교회를 지어봐야 돼. 그럼 한 번은 자기 손으로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손으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왜 동네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분들한테 다 무너지는 지금 건물 보이시죠? 이게 무슨 건물값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450억 뜯고 응? 헌금 감소금 100억 뜯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서 신도들한테는 또 헌금 내라. 자기 손으로 교회 져야 되니까. 자기 손으로 져요. 왜 동네 사람들 돈을 이렇게 뜯어내는 겁니까? 대법원 판결도 어기면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우리요 돈 2천억 있어. 2천억. We have about. 그러나 이것 2천억 있으면 그걸로 하세요. 기독청 헌금은 또 뭡니까? 애국운동 한 대 써야 돼. 그렇게 애국운동을 그런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하는 게 애국운동입니까? 우리가 헌금해서 교회 한번 지어보자. 그렇게 보상도 500억 받으면 그리고 교회 짓지 왜 건축헌금을 성도는 또 하려고 그러냐. 내가 보상받은 거 가지고 새우깡을 사 먹든지. 내가 보상받은 겁니까? 그게 정당하게 보상받은 겁니까? 뭘 사먹지? 일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세상 언론이 그렇게 관심이 많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북한의 지시. 일개 교회가 하는 게 아니죠. 대법원 판결을 어기고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행위 아닙니까? 집 한 채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 등쳐먹은 거 아닙니까? 지시라니까 본인들은 몰라. 이게 사랑제일교회 조지라고 하는 북한의 지시야 지시. 그게 조지라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인간이면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음을 하든 말든 내 마음이지. 남에게 피해 안 끼치면은 그러지 않죠. 법원 판결도 안 지키는 이 사회 구성원이 돼가지고 대법원 판결도 안 지키면서 내 마음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비판의 그러니까, 목소리가 턱 없는 돈을 폭리를 취하고 폭행과 법원 판결을 어기면서 불법적으로 뜯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놓고 기자가 왜 법을 안 지킵니까?
대부분 판결을 안 지킵니까 하니까 폭행하라고 끌어내라고. 이게 사이비 집단인지 정상 집단입니까? 거세시자 교회 측은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자리에 전광훈 목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년 동안 천억을 손해보면서 500억에 합의해주면 고만... 손해봤어요? 무슨 손해요? 다 무너져 가는 건물 450억 달라는 게 손해입니까? 헌금 손실분 100억 달라는 게 손해입니까? 천억요? 그냥 부르는 게 값입니까? 양심이 있으세요, 양심이. 어떻게 생각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알박이다, 무슨 뭐 협박해서 돈을 뺏어. 알박이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알박이 정도가 아니죠. 알박이가 뭔데요? 그곳에서 오래 있어도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면서 행포를 부리는 게 알박이입니다. 거기에 소유한 지 100년이 돼도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는 게 알박이에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전체 대표자 전광훈 목사가 한국교회를 당신이 어떻게 대표합니까? 한국교회 망신 다 시키고 있으면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동네 주민들한테 터무니없는 돈을 갈취하고 대법원 판결도 안 지키고 한국교회 대표라고요? 내 맘대로 헌금을 내 맘대로 쓰고 헌금 가지고 자기 마누라 앞으로 아파트 사고 헌금 가지고 자기 아들 거기 살게 하고 헌금 가지고 67평 아파트에 딸 살게 하고 이게 한국교회 대표입니까? 당신들 보기에는 무섭게 보여? 우습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나 치욕스럽고 부끄럽게 보입니다. 기자회견 직후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법을 안 지킵니까? 목사님께서는 헌법으로 통일을 하자고 하셨는데 왜 번번이 법을 무시하시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구한다고요? 나라를 구한다고요? 정말 이 정강훈이 하는 이 교회에 나가는 거 이건 교회도 아니에요. 이런 정관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 마음대로 그 돈을 어떻게 쓰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물어볼 수도 없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돈 이렇게 횡포 불어서 남의 등쳐먹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애국운동이에요? 아니, 이 못되네, 이거 정신 나갔어. 못되네, 정신 나갔어? 나가 평안하고 여기 방안으로 온 거야? 나가! 나야, 죽게 나가자네. 쫓아내 이러면서 폭력이 시작돼. 이 폭력의 주범은 정강훈입니다. 전 목사의 말이 끝나기 이게 무섭게 교회입니까? 이게 사이비 집단이니까. 교인들이 기자를 끌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폭행도 벌어졌습니다. 취재진의 만류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PD 수첩 취재진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촬영 중이던 카메라 감독을 밀치더니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이거는 이런 사이비 집단도 없어요. 촬영. 이거는 사이비 중에 사이비 집단입니다. 장비까지 뺏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이것은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딸에게 거기 아파트에 교회 헌금으로 샀는 아파트에 살게 하는 자체도 배임 횡령이고. 아들을 거기에 아파트 8억짜리에 살게 하는 것도 배임 횡령이고 그리고 또 50채 빌라 그것도 다 배임 횡령입니다.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됩니다. 탈세죠. 또 국민 여러분 이 실상을 보시고 정말 이 정강훈 집단은 교회도 아니고요. 정말 이런 집단은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정화되어야 되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니까요. 거기서 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도 정광훈을 두둔하거나 그 교회를 계속 다니는 분들은 정말 신앙인이 아닙니다. 양심이 없는 거죠. MBC PD 수첩이 됐든 KBS 시사 직격이 됐든 이 팩트 앞에 이 거짓된 집단 이 팩트 그게 중요한 거지 메신저를 공격하지 마세요. 파렴치한 교회면 할 수 없는
이거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실상을 알고 이런 집단은 반드시 이 사회에서 정화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